집으로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보자고 그러세요? 내가 너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. 아, 뭔데요? 어머니 성함이 김경자 희자 맞니? 지난번에 나한테 딸이 있다고 보낸 그 편지 네가 보낸 거지? 말해, 어서. 네, 맞아요. 그럼 네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? 왜 진작 말 안 했어? 처음에 7080 찾아갔을 때 원래는 말하려던 거였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요. 도망이라도 갈까봐, 내 딸 아니라고 할까봐 너무 겁이 나서. 경희는? 네 엄마는 지금 어디 있니? 돌아가셨어요. 뭐? 어쩌다가? 병으로 2년 전에. 저도 엄마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들었어요.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살아있다고, 아버지 찾으라고. 왜 진작 찾지 않았니? 아버지가 가수 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절 가진 걸 아셨대요. 인기도 많고 유명해졌는데 혹시라도 아버지 앞길 막을까봐 그러고 절 혼자서 키우신 것 같아요.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. 아버지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. 일찍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. 자식아, 어떻게 나갈까? 아빠. 얼마나 고생했니? 얼마나 고생했니? 날 다 두고.